here. Oh. 안녕하세요. 믿고 짓고입니다. 영화 퓨리에서 마지막 전투신 같이 말도 안 되는 전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낙동강 칠곡 전투에서 일어난 엽기적이고 소설 같은 전투입니다. 내용의 주인공은 어니스트 코우마. 그는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합니다. 1950년 8월 31일 코우마는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 마곡리에서 북한군 때문에 퇴각하는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 M26 퍼싱 탱크를 지휘하여 방어하기로 합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탄과 기관총으로 방어를 합니다. 탄약이 떨어진 후에는 탱크로 돌격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북한군을 상대로 모든 공격 수단을 동원합니다. 다행히도 북한군은 강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전차류의 무기는 없었고 오로지 보병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여 명의 병력과의 전투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1대 100여 포급의 전투 뒤 간신히 살아 돌아온 코우마는 다시 전투에 나가기 위해 탄약 보급을 원했습니다. 지휘관은 전투 중 부상당한 발과 어깨 치료를 위해 코우마를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코우마의 레전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영화 같은 실제 주인공의 어니스트 코우마는 미국 최고의 훈장 메달 오브 아너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Uh-huh.